두려워하지 마요. 당신 출근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날?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왜 이렇게 떨어요? 아니에요, 안 떨어요. 나 못 믿어요? 기찻길, 신하길. 이제 란하길. 헌하길. 헌하길. 아, 그럼 재나길. 재길? 여기가 제가 고등학생 때 다니던 입시미술학원이에요. 입시미술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아마 제가 다비드상은 관장님보다 더 잘 그릴걸요? 나 그려주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만 많이 사요? 덕민 씨 그릴 거라서. 덕민 씨 빨간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근데 작업은 계속 집에서 할 거예요? 작업실을 구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틈틈이 그릴 거라 집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틈틈이? 아, 집에서 냄새 많이 나죠. 어, 저 파란색도 잘 어울리는데? 파란색? 노란색도. 잘도 그러시겠다. 무슨 의미예요? 아, 저 텀파괴자거든요. 아, 5시에 뭐 중요한 일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해볼래요? 동민 씨, 여기 왜 온 겁니까? 우리 시안이 콘서트 티켓팅 하러요. 우리 시안이가 콘서트 초대권 준다고 했잖아요. 나 신하길이에요. 초대석은 2층 좌석이라고요. 난 무조건 1층 스탠딩 5열 이내를 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나 배 좀 채우고.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판매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5시 정각이 되면 예매하기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날짜를 선택하고 회차를 선택한 다음에 예매하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앞자리, 그냥 5열 이내로 선택한 다음에 좌석 선택 완료를 누르면 돼요. 쉽네요. 쉽죠?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이선자나 만나보세요. 이선자? 이선주는 아는데? 어, 3분 전이다. 시각은 오후 5시 청각입니다. 아, 이선자. 동민 씨. 왜요? 이거 된 겁니까? 뭐가요? 된 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난 뭘 하든... 내 남자친구 신혜선이었어.